하나 오늘 사은품으로 나갈. 아 벌써 이게 어떻게? 괜찮아. 네 맞아. 상품. 경품. 경품. 그래서 이 기타 원래 저희가 치는 거 계획이 아니었는데 인혁이가 워낙 주목받는 욕심이 되게 많아서 저희 저기 바디 뒤편에는 저희가 사인. 갑자기 기타를 치겠다고 난리를 쳐서 네, 특별히 인혁이 땀이 묻은 기타를 격품으로 했다고. 싫다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과감히 얘기해 주실 다른 분들 이렇게 싫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싫으신 분은 불쾌하다 나는 저 사람이 쓴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안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면 말해주시면 혹시나 그래도 맸던 거라도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에게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그 조용한 곡 그냥 한번 넣어봤어 기타 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혼자 노래를 부르듯이 내 이름 불러요 언덕 위에 낙엽이 소리내어 울고 별빛도 없고 달고 숨을 떼면 막연히 떠가는 바람 그녀 나지막히 내 이름 불러요
감사합니다.